예. 첫 번째 명상 세미나로 발표를 해주신 문광 스님, 예, 가나산의 현대적 수용과 명생수용이라는 주제 내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주제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동국대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 불교학회장으로 계시는 고연섭 박사님의 주제, 오대산의 수행 전통과 명상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고영섭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강원도 오대산의 수행 전통과 명상 수행의 만남, 전통적 몸체와 현대적 몸짓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대산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오대산은 전통적으로 크게 그 자장, 나옹, 하남, 뭐 탄어, 만화 이런 스님들이 주석하면서 신앙과 선풍을 떨친 그런 도량입니다. 또 현대는 최근에는 명상 수행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수행 문화를 통합해 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 먼저 첫 부분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오대산 수행 전통의 역사적 조명, 이걸 이제 전통적 몸체 어떤 체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오대산 명상 수행의 현대적 전망을 현대적인 몸짓의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대산 수행 전통의 역사적 조명 중에는 전통적 몸체라는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살폈습니다. 인물로는 자장의 문수, 화합문수 신앙과 보천효명의 오만진시 신앙, 두 번째는 나옹의 무심선풍과 문도들의 선풍, 고려말 조선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남의 일발선풍과 탄의 향상일로선풍은 이제 대한시대, 조선말 대한시기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만화의 진성선풍과 문도들의 선풍은 이제 현대 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선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다시피 최근에 비대면 문화, 달리 말하면 이 벽관, 그러니까 벽을 대면에 닦는 조사선과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특히 좌선 중심의 가나선 전통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사피엔스, 뭐 호모 코로나리우스, 이렇게 호모 포노 뭐 포노 사피엔스 이런 말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인근 식당 밥상에 가면 전면에 벽뿐만 아니라 측면에 유리벽 또는 비닐벽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 역설적 현실. 다 면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 수행 전통에서 뭐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벽을 향해 면벽을 하는 이런 전통은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스크도 하나의 벽이죠. 우리 안에 마스크 안에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벽이기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또 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금생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역시 이제 이런 시대일수록 바로 이 불교의 전통의 반조 가나 수행법 또 현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법이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만남과 대화를 이제 오랫동안 지난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그 지친 피로감을 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향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향해 가서 이제 남방 수행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한 3, 40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오늘 이와 같은 자리, 그러니까 북방 불교와 남방 불교가 하나로 만나는 이런 지점, 그런 공간이 바로 오대산이라고 하는 수행 전통과 현대 명상 전통이 만나는 공간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문제는 아까도 발표가 있었지만 이 위파사나 사마타라고 하는 현대 수행법과 전통의 반조 가나 수행법이 어떻게 연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 아까 여기 이미 나왔듯이 이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 어떻게 통합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럴 때 반조의 수행법이나 가나 수행법이 종래 사실은 통합 수행법이었다, 뭐 통합 명상이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측면하고 고통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측면, 심천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선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선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좌우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필요 조건만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까지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를 고민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이라는 도량은 중국에서 신라의 자장대사가 유학을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죠. 물론 처음에는 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친견하면서 오대산의 문수신앙을 특히 이 신라의 화엄 문수신앙으로 이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수신앙을 밀교적인 배경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전통적인 문수신앙 그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화엄 문수신앙으로 이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천과 효명태자, 원래 신라의 신문왕의 아들로 추정됩니다만은 동생인 효소왕에게 밀려서 서기 692년에 이곳으로 들어와서 출가를 하고 오만진신 신앙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자장의 문수화엄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대산 신앙을 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이설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연구에까지 살펴보면 이 오대산 사적기의 개창조사 전기하고 또 그 제일조사 전기 이런 등등을 보면 자장대사가 중국에 가서 오대산을 참배했느냐에 대한 이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벌병정본의 발견에 따라 서로 비교해 보니까 638년에 당나라에 들어간 뒤에 정관 16일 642년에 중국 오대산을 참배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643년 3월 16일에 귀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제 자장대사가 오대산을 중심으로 중국의 청량산, 신라의 청량산으로 이제 수립을 하면서 중국에서 오대산 보살을, 문수보살을 친견했듯이 역시 이 문수보살의 상주처로서 오대산을 설정한 이후에 이곳에 여래와 보살과 난이현이라는 신의한 종교체험의 도량으로 개설하고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 전통에서 푸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혜 동물인 사자를 타고 오는 문수보살의 상징입니다. 또 푸른 칼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국 오대산의 여러 관련 기록, 또 신라의 오대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앙의 중대는 비로자나 불과 1만 문수보살이 현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동남중서북의 5대 구조 속에서 특히 중대, 지금 말하는 진여원적 상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구조가 화엄경에 의한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의 문수신앙은 화엄신앙으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보천과 효명은 늘 아침마다
문수보살에게 차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92년 효소왕이 한 10년 정도 재위하다가 아마 흉사를 했을 거로 추정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신라 왕의 문제가 생기면서 보천태자, 보질도태자에게 신문왕의 그 이쪽 옥립은 오히려 이쪽은 그 뭡니까 정비 쪽에서 났던 보천 효명으로 보이고요. 효성은 아마 후비 쪽에서 소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세력들이 이제 보천 보질도 태자를 태자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울면서 가지 않겠다 하니까 그 동생인 효명 태자를 옹립해서 이제 성덕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성덕이 나중에 705년 칠룡 원년인 705년 3월 8일에 이 오대산의 행차에서 종래 그 절터의 진영을 개창합니다. 지금 상원사 중대 이쪽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수행조로 남은 보천은 문수보살에게 성도 기별인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은 보천은 이제 나중에 원적하면서 산중에서 나라를 돕는 일을 행하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특히 동남 서북 중 이런 순서가 되기도 하고 동남 중 서북이라는 오방 순서가 서로 혼재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누런색은 중대에 있으니 진영을 두고 중앙에는 진흙으로 문수부동보살을 불상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누런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36화형을 그려 봉안하고 복전성 5명이 낮에는 화엄경과 600반야경을 읽고 밤에는 문수예참을 외계하고 화엄사라 하라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역시 보천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보천함을 화장사로 개창하고 원상 비로자나 3종과 대장을 봉안하고 복전성 5명이 문장경을 읽고 밤에는 화엄신중을 외계하며 매년 100일 동안 화엄회를 하게 하고 이름을 법륜사라 하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맥락들을 전체를 고려해보면 보천은 상원인 진영원을 오만지신을 통솔한 사찰로 삼게 하면서도 자신이 머물던 보천함을 화장사로 개창해서 5대 사회절로 삼고 상원을 총칭하는 통제하는 곳을 화장사 하원을 통칭하는 사찰을 문수갑사를 더 배치해서 모임의 도회소로 만들고 복전성 7명이 주야로 화엄 예참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서부 이쪽 일대에 돈의 8주의 세납으로 사사 이 절에 여러 가지 불공 불사를 재원에 충당하면서 군왕 잊지 않고 준행하면 당연히 이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촉을 남기게 됩니다. 보천은 이 자장의 문수 신앙을 계승하면서 결국 오만 진신 신앙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왕을 매개로 한 지역 하서부 돈의 8주의 세납으로 이런 네 가지 불사의 재원을 충당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도적 장치까지를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오대사는 자장의 오대사 신앙의 기반 마련과 이를 계승한 보천 효명의 오만 진신 신앙의 확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대사는 자장 이후에 다시 중창한 보천 효명과 또 신효거사, 신의선사, 유연장로 이런 순서로 신라말 고려초까지 이 절을 중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전통을 문수신앙, 화문수신앙에서 선의 맥락으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이건 우리 신라말 고려초의 구산선의 구산선문의 전례처럼 이제 이 화엄 교학의 중심에서 선법이 전복되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선의 배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사이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조금 건너뛰면서 이제 고려 말에 우리가 여말삼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백운 경한 그다음에 태고 보우 나홍 해건이라는 이제 여말삼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부 임제 선풍 서곡 천공의 법을 받은 백운 청한 또 태고 보우 선사와 달리 평산 철임의 법을 받은 이제 나홍 해건이 이미 신라에서 고려죠. 고려 후기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그 한 소식을 한 이후에 원나라로 들어가서 연경, 지금 북경 베이징의 법원사에서 인도 출신의 지공 선현, 제납박타 선사를 만나가지고 인도 선풍을 전해받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 항주 절강산 항주의 정자선사에 평산철임 임재종의 선사를 만나서 임재선풍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금강산 오대산 청평산 회암산 등지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조계종의 법통 종통들을 보면 지금 태고 법통을 주로 알고 있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말 조선 초중기 전까지는 적어도 나옥문화의 선사들이 교단을 주도했습니다. 나옥문화의 대표적 제자가 이제 무학자초 조선의 개조인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설계를 했던 이런 인물이 있고 또 조금 맥은 다르지만 봉은사에서 성과를 통해서 발탁했던 화남 혼수 선사 오히려 태고 보우의 법통을 이어간 것으로 보는 그 화남 혼수 선사도 봉은사의 성과에서 발탁한 주체는 바로 나옹해건 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옹의 법을 선풍을 나름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옹의 문화에서 바로 무학자초 진산 함억 기화 기화의 문도인 항미 항미의 제자인 세조대 묘가광사 수미 해각 신미 한글 창제의 주역이었던 세조대 사만상인 신미의 두제 학열 동곡 학조 이런 인물들이 조선 전기 불교계를 사실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옹의 주도였던 거죠. 나옹의 문도들이. 그런데 이제 나옹은 역시 원나라에서 기량을 키웠고 지공과 평산 두 고성으로부터 금풍과 할풍을 전수받아 자신의 무심가풍으로 화해시켰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금풍은 이미 지공 선사로부터 받은 그 금풍이고 할풍을 이제 임재선 평산 철임에게 받은 할풍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자의 무항이 나옹 영찬에 쓴 표현에서 따온 겁니다. 고목 영순사를 만났을 때 고목이 한동안 양구하고 물었을 때 이제 저 수자는 좌선할 때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쓸 마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에서 이제 무심의 선풍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도노무심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깨달음 일체 분별이 사라지는 진심의 다른 표현인 무심은 이 안다 모른다 이 상대를 넘어서는 그런 지평이고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옹의 무심의 그 가풍은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나옹이 나중에 금강산, 청평산, 회암산을 비롯해서 나중에 오대산 삼례암자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북대에 위치한 상도암, 지금의 미러감에 머물게 되고 나중에 북대에서 성상을 빚고 고운단야 도서람을 개창하기도 합니다. 또 제자인 지선의 관음함을 또 중건하기도 하는데 법당에 올라서 나중에 황제를 추건한 뒤에 법자에 올라서 산성은 오대산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일을 다 말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만 당나라 원나라의 임재종 고성인 이제 고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몽산 덕이의 제자가 있고 그 밑에 소산이 고담이라는 손제자가 양평 미원사에 머물던 태고를 찾아옵니다. 태고 보훈선을 만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적조 현명이라는 고담 선사는 오대산을 찾아서 나옹과 거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옹 선사는 임재 한 종지가 땅에 떨어지랄 때 난데없이 고담 노인 불쑥 튀어나왔네. 삼척의 치모금을 높이 쳐들고 정령을 모두 베어 자취 없었네라는 이제 시를 전달해 줍니다. 이 치모금의 의미는 이미 알다시피 선법의 지혜를 상징하고 이 고담의 치모금을 더 높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풍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옹의 금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옹 화상에 나오는 부분에 이제 화상 가송에 나오는데 봄이 가고 가을 오고 몇 해가 지났던가 맑고 깊고 미치빠진 공급보다 먼저이네 매양 큰 물결 이같이 겪으면서 맑디 맑고 고요고요해 그 자체가 완전하네 이런 미치빠진 공급이란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대목이 보이는 시를 역시 이제 철산 소경이라고 하는 아까 몽산 덕의 제자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등등의 그 가풍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나옹은 오대산의 고원암을 중창한 뒤에 신상암에 머물던 화남 혼수와 교유합니다. 봉은사 공부선에서 발탁한 올고선 선사인데요. 그
왕사에 책봉하려고 했지만 화남이 거부하고 이제 여기 회암사로 들어가기도 하는 저기 오대산에 들어가기도 했던 이 그 화남과 나홍의 교유는 뒤에 일부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남은 적어도 나홍과의 교류를 통해서 도의 요체를 전해받고 한편으로는 나홍이 전한 여러 그 유물들과 함께 아마 전법 개송도 전해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홍은 이제 그 나홍은 화남과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제자인 가군 설악이나 또 지선이나 또는 영로암, 석영로암 같은 문도들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서 나홍의 가풍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홍은 결국 지공의 건풍 평산의 할풍을 자기 속에서 무화해서 무심의 선풍으로 살려냈고 그의 가풍은 제자들인 무학과 화남을 좌우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에 의해서 이 오대산에서 선풍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나홍과 문도들에 의해서 오대산 중공불사가 이루어진 이래 한동안 세조가 사운사를 원찰로 삼으면서 아들 예종, 성종 때로 이어지면서 상원사는 나름대로 사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산군과 중종 이래 불교 정책이 급변하면서 아마 역사의 전면에서 오대산 한동안 잊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선 중후기에 금강산 일부 사찰이 또 암자들이 왕실의 원찰이 될 때도 오대산은 크게 주목받은 기록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대산은 이 대한시대 1897년부터 남북한 통일까지를 저는 대한시대로 보자는 건데요. 지암 종욱 선사의 초청을 받아서 안암 선사가 추석하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한암 선사는 출가 이전에 사략을 읽다가 반고시 이전에 대한 물음하고 참다운 성품을 찾기 위해서 서성을 찾아 내금강 장경봉 아래에 장안사로 가서 검을 행렴 노사에게 이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이후에 보조신울의 수심결을 보다가 초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빼게 되면 총 네 차례 견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다섯 차례. 결국 이제 이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까지 이제 나름대로 전기를 깨달음의 전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남의 개호처가 면벽 선적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선을 우위로 교를 하위로 보려는 관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근기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그 개호천은 역시 진울과 상통합니다. 진울이 세 차례 전기를 통해서 깨달음과 마찬가지죠. 도노 점수론을 견지했고 일반록에 보이는 것처럼 보조 진울이 주장인 선교 일원의 가풍을 개성한 선사로 개성하면서 자리매김하면서 일발선풍을 펼쳐왔다 보입니다. 일발선풍이란 말은 역시 하남선사의 어록인 자기 자신이 붙인 일발록 지금 이제 하남 일발록 또는 정본 하남 일발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붙인 하나의 그 어록의 이름입니다. 물론 일생 패골이라는 자전적 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발이라는 말 자체가 역시 초기 율장의 사이법의 글씨에서 특히 일발이 갖는 출가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일발은 최소한의 소유를 나타낸 기물이면서 걸식이라는 하심의 삶을 상징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어록 제목을 일발록이라 붙인 것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평생 견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남이 특히 이제 중심으로 고민했던 게 바로 이제 성가에 행해야 할 대상을 말하는 십과를 다섯 가지로 정비해서 성가 오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런 성가 오칙은 오대산의 중요한 하나의 수행 가풍으로 자리 잡게 되고 타느 선사를 비롯한 만화 선사까지 이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출가 사문의 본분사 출가 사문의 본분사를 강목으로 수립한 것이자 부처의 총설에 기납하는 칙령이라고 하남 문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처의 교설에 부합하는 것이자 하남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남의 그 이런 가풍들은 참선에 대한 일진화라는 글에도 보입니다만은 자기 눈앞에 한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그 근원을 명백하게 요달해서 일체 경계를 대함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 참선이다 라고 이제 역설하는 대목에서도 그가 추구했던 어떤 가나선풍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따로 설할 것이 없고 따로 들을 법이 없다는 것은 설할 주체도 없고 들을 객체도 없다는 것인데, 이거는 부다가 어느 시간 공간에도 언제나 머물고 설하고 계심으로 끊임없이 정지라는 불교의 본질을 드러낸 법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풍을 이제 아남 선사가 펼쳤다면 그것을 일발선풍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타남 선사는 역시 출가 이전에 공명학과 노장을 공부하다가 문자밖에 소식에 막혀 스승을 찾다가 3년간의 서신 왕래 끝에 이 공명학과 노장을 내려놓고 입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강사가 아니라 선사로 표방하면서 선교회통을 모색했고, 선은 도노 점수에 입각하고 교는 일성인 화음을 주축으로 삼았다 보입니다. 이미 인용에 나온 것처럼 타느 선사는 스스로 문장지하기 힘쓰기보다 유교적인 도학자로 투신해서 고인의 난서 부하의 훈계에 몰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술보다는 사색을, 사색보다는 좌망에 힘써왔기에 문자로 남겨놓은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독창적 저술과 구체적인 역서는 없지만 주요 서적에 대한 현토본 교과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는 해석의 지평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교과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열어둔 열린 어떤 시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신화음 경론에 대한 추석, 또 청량의 소초까지를 간행하면서 특히 화음을 일성이라고 강조하는, 일성 경전을 강조하는 대목이 주목됩니다. 대성이 아니라 일성이라는 거죠. 일성이자 불성의 화음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유를 세간의 일체 중생류 가운데 성문성을 구하니까 드물다는 측면, 세간 일체 중생류, 선유 욕구 성문성이라는 대본이 그런 겁니다. 구연각자 전부설할 때 성문성을 구하는 게 적은데 성문성보다 조금 수성한 중생인 연각성을 구하는 자는 이보다 적다. 또 구대성 자심희유해서 대성을 구하는 자는 드물다. 성문을 구하는 자는 적고 연각성 구하는 자는 더더욱 적은데 대성을 구하는 자는 아주 드물다. 구대성 자유이연이연이와 능신 차부 배난사를 할 때 대성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능히 이 법을 믿는 사람은 배나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화엄경을 일성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팔만 대장경의 경이 전부 참선하는 소리인데 말입니다 라는 대목을 보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화엄 우위, 달리 말하면 화엄 교판에서 성문 영각부사하는 삼성의 방편이고 일불성적 일성이 진실이라는 이 법화경조차도 동교일성일 뿐 별교일성의 화엄경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을 이어가서 대성과 소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성과 삼성으로 구분한 원효의상의 분리와 상통하는 대목인데요. 화엄 우위와 일성 화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화엄조차도 결국 선법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화엄을 선으로 귀결시켜가는 대목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이 모두 참선하는 소리고 마음 닦아내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경은 모두 참선에 가는 길을 얘기한 노정기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교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부처의 말씀은 교리적 측면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조사의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육조의 말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남학 회양선사에게 이제 거량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신마물이 임마래요 할 때 어떤 물건이 여기 왔는가 하는 이런 대목을 얘기할 때 이제 설사 일물이라도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대목을 이제 인용하면서 쭉 하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깨달은 후에 일이 더 어렵다. 이치를 본 사람이 바쁘다. 오후에 보림이라는 것, 깨달은 뒤에 얻은 진리가 진리를 보호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 덕이 순환이란 말, 얻기는 쉬워도 지키는 어렵다.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은 쉬워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런 맥락,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노 점수 입장에서 깨달음의 보림을 강조하고 있고 깨달은 뒤에 얻은 진리를 보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오후에 자취를 감춰버린 이들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이 대목은 다분히 성철 선사의 도노 돈수론에 대한 비판적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통이라는 것은 육조 해능 같은 경우에 가능한 일이고 그 외에는 거의 한두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오후 보림할 때 오후에 했지만 보림을 제대로 못해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점수론의 근거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건 말변사고 도노돈수라는 것은 말변사고 근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고 지엽을 탐하면 못 쓴다. 그런 술객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히 도노 점수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서 가르침을 성자리로 늘 귀결시켜보면서 임재선풍과 일성화음을 통섭하면서 이제 불선유 삼교회통 그 결과가 결국 화음과 선법의 통섭이 향상일로 선풍으로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역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경교선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도 가나선의 연장 속에 있고 그러면서도 종래 가나선이 갖는 선교의 어떤 분리 또는 선우위 교하위의 의미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화의 진성선풍인데요. 알다시피 만화선사는 하남선사에게 출가했고 하남의 제자였습니다. 6.25 때 하남대사가 이제 선사가 입적한 이후에 이제 만화선사를, 탄화선사를 시봉하면서 탄화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만은 역시 이제 불사와 결사의 지원 이것이 평생의 그의 가풍으로 보입니다만은 역시 하남에게 중노로 잘해라라는 얘기를 늘 강조해 들었고 무엇이 중도로 잘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몸에 깊이 체득하면서 결국 성가 오직 하나만 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풍을 이어 그렇게 살고자 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중으로 살았던 만화는 참중이 되고자 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의 오대산이 유지되는 저력인지 저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화는 오대산문의 토대와 기반을 확립하면서도 이런 하남 일발 선풍과 탄의 향상일로 선풍을 계승하고 실천한 선사로 보입니다. 일찍 입적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그의 저술이 사실은 남아있지 않지만 52년도 6.25 때 월정사가 전소된 이후에 그 다시 상양문을 쓴 거기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늘의 도리는 운행하여 쌓임이 없으므로 내세 계절이 이루어지는고 참다운 성품은 미묘한 인연을 따르므로 온갖 변화가 일어나는 법 이루어지되 이루어짐이 없음에 여섯 형상의 뜻이 분명하고 일어나되 일어남이 없음에 열 가지 거룩한 문이 드러나네 우러러 그 처음을 보지 못하니 그 시초는 머리가 없고 따르려고 해도 그 나중을 보지 못하니 그 마음은 꼬리가 없네 이었지 현묘하지 않을 소냐 이에 곧 신묘할 뿐이다 이런 상양문의 구절이 주목이 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화음과 선 이런 대목을 이제 통섭하는 대목이 보이는데요. 화음의 육상과 십편의 무시와 무종을 처음에 머리와 나중에 꼬리 없음에 비유하면서 천도와 진성 육상과 십편이 현묘와 신묘의 당체임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된 국토의 한 가운데서 무너진 법당을 중창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바로 이 상양문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자리에서 눈이 밝은 납자와 선사들이 이제 눈이 밝은 납자들이 이 꺼내진 자리에 선풍을 전하리기로 발언하고 기가 밝은 도인들이 출연해서 알 수 없는 이치 중에 마음의 등불이 이어지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월정사의 대적광전은 결국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도움으로 불사가 완수가 됩니다. 또 신도가 개송을 요청하는 대목에서 망령되이 과거법을 취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도 탐착하지 말라 현재에도 머무르지 있지 않다면 삼세를 요달하여 다 뛰어넘으리 하는 이런 개송을 적어준 부분들이 겨우 남아있는 이제 이 만화선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불자가 추구하는 금강경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의 가르침처럼 결국 불자가 추구하는 불교가 추구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신도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머리를 깎을 때 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아버지 성을 따면 어머니가 섭섭하고 어머니 성을 따면 아버지가 섭섭한데 그래서 바로 이것은 몸뚱어리가 생기기 이전 소식을 알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내일부터 그 해답을 찾아와 부모나 절소성연애를 갚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부모 미생전 벌레미목 이런 화두에 입각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장중하게 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이런 대목들이 주목이 됩니다. 또 상자 현종이
그 늑막염 걸렸을 때 이제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어떠한가라는 이제 질문. 다만 모르는 근원을 찾아와라. 찾아보아라 이런 것,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다만 모르는 근원을 찾는 행위 그 자체가 지금 바로와 오늘 여기를 추구하는 진성 선풍이 아닐까. 굳이 만화 선사의 선풍을 명명한다면 바로 이러한 진성, 참다운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선풍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사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선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치가 비록 이치로, 사태가 비록 사태로 응답할 줄 아는 자유자재한 선사이자 강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불사와 결사의 중심에 있었던 하남과 탄의 선풍과 심등을 이어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했고 이어가고자 했고 바로 이런 복음 불사와 인재 불사를 통해 그의 모범이었던 하남과 탄을 넘어서는 제2의 하남과 제2의 탄을 길러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런 행사까지 가능하게 됐던 건 역시 만화의 업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장의 문수신앙, 보천의 오만진시신앙, 신효, 신이 두타 유연순사의 가풍이 이어져 왔고 고려 말엽의 조선 초기에 나홍과 나홍의 문도들, 또 대한시대에 지금 하남을 불러들인 지암 종욱, 탄을 불러들인 하남 중원, 하남과 탄을 나란히 시봉한 만화 희창과 같은 이들이 오대산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전통의 몸체가지에 명상 수행이라는 현대적 몸집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정의 무소유 가풍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인데요. 자, 오대산 문중에서 보면 법정은 좀 낯선 인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이 법정이 송강사 불이람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60년 전으로 서울 강남 봉은사의 다리안에 머물면서 여러 현실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 그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의 무소유 가풍이 그렇듯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한 15년 전으로 옮겨 다닙니다. 보조진우의 선풍을 선양해 온 뒤에 75년부터 한 92년까지, 92년부터 2010년 입적까지 바로 이 오대산 일어람, 여기 근처죠, 수류산방이라는 오두막에 머물면서 무소유 가풍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바로 이러한 그 시대정신과 역사시를 가진 칼럼을 썼던 굳이 말하면 초기, 또 송강사 보조 관련된 일의 어떤 중기, 그리고 이 오대산에 들어와서 일어람 수류산방 오두막을 살았던 후기, 이렇게 3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이제 무소유를 통해서 뭐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하게 얽매인다. 이 주객이 전도돼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무소유를 통해서, 물론 그런 간디 어록을 보면서 간디가 말했던 최소한의 소유, 불소유,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들린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소로를 통해서 월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오두막살이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오대산 이전의 송강사에서 보조 신울에 대한 이런 등등의 얘기도 중간에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상 조금 정리를 하겠고요. 어떤 하나의 공간과 동일한 시간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무소유 가풍의 특징처럼 법정은 송강사 불이라면 떠나서 이 오대산 산골에 머물면서 그의 만년의 사상을 심화하고 개화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과 즐거움을 부분적인 자기와 전체적인 자기로 구분하면서 생기와 탄력을 겸비한 홀로 사는 즐거움의 의미를 되새겼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년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오대산 오두막에서 바로 자신의 무소유 가풍을 심화시켰고, 그가 새각 있던 숲에서 자연의 생기와 화음을 대하면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에세이 제목처럼 텅 빈 충만과 버리고 떠나기, 말과 침묵과 홀로 사는 즐거움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버릴 수 없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자신을 지키는 버팀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가 실현하였던 무소유 행복도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가 미에 대한 남달을 놨던 것은 바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은 원래 알답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알이란 충만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답다는 것은
우리들의 부처의 마음인 본래 마음 일심지원과 중생의 마음 우주적 마음인 일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대사는 법정은 만년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일어남과 수류산방에 머물면서 자신의 무소요 선풍을 심화시켰고 입적천회에서는 오대산에 머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북동 길상사 법회에 나가서 무소유 선풍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문도들과 따르는 시민들에 의해서 무소유 선풍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벽을 넘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으로 지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통도 오대산이 품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 우리 정념 주지선님이 2004년부터 했던 단기 출가학교 여기서는 이제 직장인, 대학생, 대기업 직원들까지 참가하면서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치유 과정에 목말라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지사님은 출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란 조그만 집에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한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더 크게 확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출가 문화와 출가의 의미를 대중에게 퍼뜨리자고 생각했지요라는 이런 대목들이 결국 그런데요. 역시 이제 불교 율장에서 그런 것처럼 집이 있는 곳이라는 신가 전 의탁하는 거죠. 신가 정신하다가 집이 없는 비가라는 숲에로 넘어가는 게 출가인 것처럼 자신이란 조그만 집에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한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자 인생의 의미를 더 크게 확충해 내는 일을 할 수 있죠. 출가는 내가 있다는 작은 나 유아라는 에고의 집에서 내가 없다는 큰 나 뭐 덜 큰 나로 저는 풉니다만 무아의 집을 가서 공부한 뒤에 내가 있다와 없다를 넘어선 더 큰 나, 대하 진화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지향을 이제 수행문화가 갖고 있다면 단기 출가는 첫해 78명 시작으로 아마 최근에 한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달 일주일, 최근에는 이제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마 1만 명 이상 한 해 수행을 한다고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라면 긴 휴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기간이라면 실제 출가 생활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세상을 넓은 도라를 보고 출가자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인생이나 세상을 더욱 의미 있게 바꿔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주지선님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들의 기본 형식을 요약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조석 예불부터 울력을 하루가 팽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입교생 하루가 짧다는 느낌이 들고 단순한 삶이 주는 보약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2018년 기준 보면 16갈래로 지금 보니까 7일간의 황혼기 출가학교 또 마음 출가학교 4일간의 월정사 청소년 체험학교 여성 출가학교 가족 출가학교 등등 6갈래로 운영한 적도 있더군요. 2018년에 최근에 또 금년은 또 바뀌었고 내년에 또 바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하려면 아마 월정사 전나무숲길과 오대산 정멸보궁 일어나길에서의 삼보일배라고 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바로 이 입교생들이 이를 통해서 불교의 두 축인 공부의 두 축인 하심과 극기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는 에고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극기와 내가 무엇을 좀 안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은 수행상에서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성화시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극기와 하심을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게 아마 이 단기 출가학교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바로 이 가나선과 위파사나 사마타의 이제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구조에서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밑으로 내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파사나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법에 대한 우리 마음의 심리 현상이라는 담마 법에 대한 것에 집중해 간다면 가나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뭐 불성에 대한 의심을 통해 본래명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이 바로 성과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이제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체가 개인적 존재로 자아를 부정하며 심지 현상에 대한 관찰을 강조하는 임무와의 관점이라면 가나선은 아마 법무와의 관점이라고 보이고요. 위파사나가 심리 현상을 구분해서 보는 분별적 단계 상태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면 뭐 사마타는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유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걸 또 다시 무분별 유분별 영상 속에서 또 갈라볼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맥락들이 바로 이제 최근에 뭐 MBSR까지 이어지고 또 알아차림의 수레바퀴라는 이제 이런 집중적 주의력, 열린 알아차림,
친절한 의도까지 가는 이런 세 가지 방법도 나오면서 명상에 대한 여러 의사들까지 심리학자까지 연구의 기법이 다양해지는 걸 보입니다. 근데 북방은 역시 정념과 사티와 치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고 보조신율 법집 별행록에서 바로 이렇게 정념, 정해, 이지, 보리열반 이런 관심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성성적적의 적과 유적과 유지의 관점으로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비담학이 심리현상의 법의 체계에 집중했다면 대성 아비달마의 유식은 이제 성공 불성의 성격에 집중해 왔다는 맥락, 이런 맥락을 이제 그래서 바로 미래불교는 현재와 미래불교는 아비달마 의원인 법에 대한 분석의 불교를 넘어 대성불교가 실하는 성을 향한 통섭의 불교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개별 사물이신 독자적 본성 혹은 성격의 법을 인정한 아비달마의 다운로적 입장을 넘어서 모든 존재 내포된 공정의 성격인 성을 직관한 일성불교의 이론론적인 통합의 입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별 영지, 공적 영지.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추구하려는 법들의 개별적인 뭐 공적 영지로 볼 수도 있고요. 일성불교가 추구하는 개별적인 법들의 공통의 법들의 영지. 영지의 측면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그 나홍 하남까지 포함해서 몽산 덕이나 천목 중봉 진울 나홍 하남의 모두 가나선적인 전문적 참선의 유지와 남방의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대중 명상의 가풍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결국은 우리 일찍이 법성 의상계 의상대사의 법성계에서 법성 원흉 무의상이라고 말했듯이 이 법과 성은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아비달마 이 교학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마타 이파사나의 그 법지향과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이제 성성 볼성 본성 지향이 서로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동아시아 및 한국 불교에서 이런 불교적 불교에 대한 전관의 시선을 펼쳐낸 전통을 이어서 바로 이렇게 통합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대산의 자연 명상 마을 개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개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시도했다가 옴비라고 하는 오대산 메디테이션 빌리지 옴비라고 하는 여기 이제 입구조에서 바로 이제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뭐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상 취미 문화가 뚜렷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뭐 정념 주주님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류와 한국 불교의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불교 안팎에서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 지친 몸을 힐링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선 명강이 필요한 인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의 관음 선종 제가 가봤습니다만 숭산 행운선사의 여기 프랑스의 펄럼 비리지 같은 명상센터가 좋은 참고가 될 거고요. 전국의 사마타 이파사나 아나사나파티 아나파나사티 공동체단 30여 곳 이상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산 자연 명상 말은 바로 이런 전통의 월정사 상운사 및 오대사암에서 전통성이 이어가고 있고 또 이 현대의 이런 명상이 이어진다는 이런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가나선의 성추구 전통과 이파사나의 법의 지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바로 오대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좀 따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죠. 제가 아침에 타고 왔습니다만 2시간이 안 걸리는 진부역까지 마음먹으면 2시간 안에 자연 명상 마을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직장과 학교에서 부대끼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힐링과 재충전 공간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여기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정부와 기계화에 들어선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서양의 시대적인 잘 읽어낸 결과로 이 개설이 됐다고 보입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가 되고 뭐 미얀마 마시수도원이나 명상센터 네트워크 구성하는 일도 좀 더 이어지기를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능득하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지 못한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필의 어도는 이제 가나선과 비파사나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오대산을 중심으로 오대산에서 수행하신 여러 큰 선인들을 가풍을 선풍을 이렇게 요약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상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정 선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 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작했던 그 주제 북방의
그 가나선하고 남방불교의 입파산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성 원형 무이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 지금 논문 발표 제목이 오대산 수행 정통과 명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나선을 중심으로 우리 수행법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서의 명상하고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고 한데 여기 지금 그 우리 고영석 교수님께서는 이 명상이라는 부분들을 특히 이제 여기 여기 논지에서 이렇게 논제에서 말씀하신 그 명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좀 더 관심이 생깁니다. 예, 발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어진 제목이 그 오대산의 수행 전통과 명상 수행 뭐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총체적으로 다뤄달라는 것이어서 앞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뒷부분까지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명상은 이제 저도 뭐 입파산화 수행을 해보고 미얀마가 수행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특히 그 중에도 뭐 수념처, 뭐 법념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그 현상들을 하나의 대상화시켜서, 그러니까 내면의 그걸 단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망상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을 대상의 이 변화, 그 안에서 이제 생멸이 있죠. 생멸의 변화를 하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쫓아가면서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에서 이제 입파산화 사마타가 구분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초기 말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거하고 이제 명상이 같은 거냐 이런 측면이 사실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사람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뭐 명상이라는 상위 개념을 놓고 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하위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컨트롤에서 이제 남방 북방이라는 지역적으로 나눠볼 때 역시 북방은 물론 뭐 조사선 이전에도 아비달마를 기초로 하는 수행 전통이 있죠. 달마 이전 전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할 때 뭐 조사선, 가나선, 그 이제 묵조선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북방 불교의 전통을 명상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남방에 수행하는 지금 사마타 위파사나 아나파나 사티 같은 경우 역시 명상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상이 추구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망상을 끊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나선이 말하는 이 대자유 뭐 열반이든 궁극적으로 이 번뇌 망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대자유로까지 갈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는 저는 조금 명상은 제한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명상은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불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이라고 보고 역시 북방 전통의 가나선 내지는 뭐 조사선 전통은 역시 그 안방에 안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감사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뭐 듣다 보니까 잠깐 이제 요약을 좀 하고 제 의견을 좀 보충을 하면은 이 명상이라는 용어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불교가 좀 더 확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좀 더 대중들과 소통을 위해서라면 좀 과감하게 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명상과 관련해가지고 현대적 명상과 관련해가지고 법정 스님의 이야기도 가져오고 단기 출가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명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마음 공부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면은 그렇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뭐 사마타 비파사나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전통 전체를 수행법 전체를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걸 전통적으로 이제 정학이라고, 사막 중에서 정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라는 게 처음부터 망공부였기 때문에, 망공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명상이라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우리 불교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명상의 용어를 막 자기들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장로라는 말이 이제 이전에는 우리 불교 전문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 이웃 종교의 전문 용어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불교적인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게 우리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능력치 못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